방귀쟁이 케라토사우루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한 순간이라도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알로사우루스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제가 녀석의 먹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은 지켜줄게요. 그러니 부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어머나 좋아요. 쥐라기 시대 공룡 마을 최고의 닭살 커플은 마침내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메! 우리 며느리 사냥 솜씨가 아주 끝내주는구만! 아이고, 시상에 많이도 잡아왔네. 너는 먹었니? 그럼요. 전 걱정 말고 많이 드세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나중엔 얼굴이 누렇게 돼버렸지 뭐예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여보,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긴, 딱 봐도 이상한디.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니? 아니, 저 그게... 제가 방귀를 계속 참느라... 아이코! 아,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구만! 아, 참... 여보, 뭘 그런 걸 가지고... 방귀,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방귀를 뜨자꾸나. 좋지. 자, 그럼 나부터 간다. 아이고, 시원하다. 자, 애기야, 이제 네 차례다. 시원하게 끼려문나. 저기, 사실 제 방귀가 조금, 아니, 많이 세요. 괜찮을까요? 우리 같이 덩치 큰 공룡들은 다 방귀가 세. 걱정 말고 시원하게 하자.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녀의 방귀는 다른 공룡들의 방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숲 전체가 흔들리고 숲 속의 동물들이 마구 날아갔죠. 그리고 이게 뭐냐? 아유, 시상이다! 아유, 못 버티겠어! 며느리의 방귀가 너무나 센 나머지 늙은 시부모님은 버티지 못하고 그만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무려 3일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